자, 83회 1번. 자, 설명 들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네. Old, nice, interesting. 공통점이 뭘까? 잠깐만요. Nice는 좋은, 멋진이지. 늙은, 좋은. 늙은이지. 흥미로운이지. 공통점이 뭐야? 다? 좋다는 거. 뭐뭐한 이렇게 되지?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뭐한 이렇게 되지? 니은으로 끝나나? 아. 재밌는, 즐거운, 좋은 이렇게 해서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만 되잖아. 올드는요? 올드는 뭐야? 늙은. 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걸로 끝나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용사라고 그래. 일단 형용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상태나 성질 같은 걸 설명하는 거야. 네. 자, 선생님 보고서 형용사를 떠올리는 것들 뭐 있어? handsome, 멋진, kind? 훌륭한, 친절한, 똑똑한, 뭐 빛나는, 화려한, 뭐 이런 거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형용사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형용사는 뭐라고 말하면 안 되냐면은 뭐뭐 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다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 비동사를 넣어주고 형용사를 써야지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it big 이랬어. big은 형용사일까? 네. 무슨 뜻이야? 큰이라는 형용사 맞네? 그러면은 형용사는 맞는데 it big 이러면 뭐가 되겠어? 이것은 큰. 그것은 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말 아니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크다니까 it is big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형용사는 당연히 뭐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비동사. 비동사라는 거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그것도 가보자. They smart 이건 뭘까? 그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똑똑해. 네? 아니지. 그들 똑똑? 그들은 똑똑도 아니지. 그들은 똑똑한 얘기잖아. 아, 그들은 그럼 똑똑하다 라고 말해야지 되겠네. 그럼 뭘 필요할까? 비동사. 비동사. Are? 그렇지. 복수일 때는 are 이렇게 쓰겠지. 그렇지? 네. 자, 과거로 가보자. 그것은 컸다. They be. 그건데, 그거. 아, 그러면 it was big. 아, 그것들은 똑똑했었다, 그러면. They were. 이렇게 되겠지? 자, 복수일 적에는 are나 were 쓰고 단수일 때는 is나 were 쓰지. is나 was 이렇게 쓰지. 자, 그래서 항상 이런 형용사들은 비동사랑 같이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형용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용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야. 뜻을 볼까? nice, 좋은, brown, 갈색의 색깔도 네. 빨간, 노란 이런 것도 형용사야. 어. Old, Italian, 뭐 이탈리아의 한국어 이런 것도 다 형용사고. Foreign, 외국의. 아, 맞다. 아까 색깔 나왔고 beautiful, 예쁜 이런 것들 다 형용사야. 자, 이런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형용사들은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런 말들을 이제 꾸며주게 많이 쓰이지. 이런 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day, 날, 눈, 교회, 음식, languages, 외국의 언어, flower, 꽃 이런 것들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사라고 그래. 그래서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 걸로 많이 쓰인다? 명사. 명사. 자, 명사가 뭐예요? 이런 게 명사인데 이걸 명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명사야. 이런 것들이 명사에 했으니까 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생각 좀 하자.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명사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게 명사일까? 그러게요. 생각 좀 하자니까. 이런 것들이 명사야. 그럼 이런 것들이 명사인데 공통점을 뽑아봐. 뭐야? 앞에 꾸며주는 말이. 앞에 꾸밈을 받는 말이 있다. 이런 거 공통점. 이게 다 뭐냐면 이렇게 뭔가 부르는 거야. 자, 이거는 뭐야? 칠판, 책상, 옷, 아빠, 벽, 뭐 천장, 바닥, 지구, 목성 다 그걸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명사라는 거지. 지나가다가 예쁜 것들이 있어. 냄새도 좋고. 그걸 뭐라고 불러? 향기로운 거. 꽃. 꽃? 그지? 어, 여기 엄마가 입, 칡 뿌리면은 냄새가 좋은 거 하나 사왔어. 5만원 주고. 이걸 뭐라고 불러? 페브리즈나 향수 이렇게 부르지. 그런 게 다 명사라고. 그런 명사들을 꾸며주는 뭐뭐한 이런 말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형용사. 그래서 영어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쓰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형용사를 쓴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것들도 형용사의 쓰임 중에 하나.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를 붙이려고 그래. 명사에는 어를 붙이는데 그거는 원래는 명사 앞에 붙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그래서 어, 형용사, 명사 요런 순서대로 말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자. 한 어, 멋진 아이 이런 말을 써보자. 어떻게 쓸까? 어, 어 멋진 나이스 child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순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썼지. 선생님. 어. child가 뭐예요? 아이. 아. 아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뭐가 붙어 있어? 어. A nice day. 또 어, old church. 자, 이렇게 있지. 자, 그런데 안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 네. 어떤 것들은 어를 안 붙일까? 뒤에를 봐봐. 복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languages, flowers, eyes 이렇게 복수인 것들은 어를 쓰면 안 되지. 원래 어는 어디에 쓰는 거야? 단수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어를 안 쓰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뒤에 이 명사가 s가 붙은 복수일 적에는 어를 안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 자, 어. 이탈리안 풀을 저거는 왜? 자, 그런데도 얘는 아직도 살아남았지? 자, 두 번째로 어를 안 붙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명사에 네. 원래 복수를 안 쓰는 것들. 아. 예를 들면 물은 봐봐. water 이랬어. 물이지. 네. 물은 물들 이렇게 안 쓰지. 얘는 s를 안 쓰지. 이런 것들은 앞에 형용사를 써서 뭐 시원한 물 해 보자. 그러면 cold water가 맞을까? a cold water가 맞을까? a cold water. 왜? 물은 S를 써? 안 써? 안 써요. 무조건 S를 안 쓰지. 그런 거는 어를 안 쓴다고. 아. 자, 그러면은 big boy가 맞을까? a big boy가 맞을까? a big boy. 왜? boy S는 S를 붙일 수 있는 말이지. 아, 소년들. 네. 그러면은 어를 써야겠지. 아, 네. 자, 여기 S를 못 붙이는 말은 어를 안 붙인다. 어, 여기 S를 붙일 수도 있는 것은 어를 붙인다. 다만 여기다가 S를 붙일 수 있는 거에 S를 붙여버리면 어를 안 쓴다.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요런 문장들을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해서 받고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만 더 예문, 예, 그 세 가지 예문들을 한 번만 더 볼게. 자, 이거 유명한 사람들 이 말이야. famous people. 이거는 어가 왜 없을까? 유명한 형용사 명사 people이 복수지. 네. 그러니까 여기 어가 없네. 자, 이거는 modern house에는 어를 붙였네. 왜? house는 s로 붙일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만 현대적인 집에 s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안 붙여야 되지. 그렇지. 자, a different place 맞나? 다른 장소 맞아? 장소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를 써야겠네. 어, 이거는 뭐가 사라졌어? 어요. 왜? S가 붙었으니까. 그렇지? 네. 자, 이런 것들 녹음 뜻하고 영어하고 해서 보내세요.